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왕절개를 통해서 사주를 선택해서 태어난 아이, 과연 괜찮나,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아니면 장점이 많을까, 아니면 단점이 많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6년간 사주 명리를 연구해 오면서 출산 태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자료들을 많이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출산 태계에 대한 서와 실, 그러니까 득과 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 이야기가 과연 일리가 있는가? 일리가 있다면,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로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있다면, 잘 참고해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왕절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산모가 약하거나 아이가 태아가 너무 크거나 혹은 조산기가 있거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의사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자연 순산으로서는 어렵다, 산모를 위해서 이럴 때는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평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사주를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 살아온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때 이제 그분들이 한이 맺히죠. 그래서 자기가 사주 팔자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 절대적으로 이것만큼은 예를 들면 오히려 출산 태계를 통해서 아이를 태어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찾아와서 그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하고 자연 순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이가 태어나 우리 부모들은 평생 아이들에게 헌신을 합니다. 정말 노심초사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학수고대하고 또 영원히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와 아니면은 어떤 지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어떤 부모 자식들이 잘 되기를 자기 몸과 마음과 다 바꿀 수 있다 하면서 자식에게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출산 태계에 대해서 한번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장점이 무엇인가 또 단점은 무엇인가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제가 연구를 해온 것입니다. 자, 얘는 자연 순산입니다. 자연 순산. 자연적으로 아이들을 태어나게 한 것이고, 얘는 제왕절개입니다. 제왕절개.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자연순산을 말 그대로 이체에 맞게 그 아이가 태어나고 싶을 때그 태어나게 놓아두는 것이고, 제왕절개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이를 수술로 인해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좋냐 안 좋냐 판단할 텐데,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절개라는 것은 저희들이 뽑을 때 하나의 씨앗을 봅니다. 사주가 이렇게 있다면, 사주 구성이 사주 팔자가 이렇게 여덟 글자가 있다면 하나의 씨앗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주변성이 어떤 건가, 이 씨앗이 주변과 잘 어우러져 있는가, 잘 어우러져서 싹을 틔울 수 있는가, 이걸 첫 번째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얘가 이 씨앗이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을 만납니다. 환경. 이 환경이라는 것은 대운, 운의 흐름입니다. 이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얘가 이 주변성을 통해서 잘 뿌리를 내려서 이 환경에서 크게 열매를 맺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이거 이 씨앗을 찾는 것이 출산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묘미가 있고, 굉장히 이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출산 태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26년간 해오면서도 지금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 아이가 태어나는 걸 하고, 무작위로 태어나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문제는 이 출산 태기를 아무라도 잡고 아이들 출산 태기를 잡아준 그 범죄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정말 중요한 것은 출산태기를 잘 잡으면은 아이는 건강하고 부모도 좋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좋다. 이것만큼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제왕절개를 통해서 그 씨앗을 찾아서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무작위로 예를 들면은 하나의 어떤 경우의 수를 찾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에 준비와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거하고 그냥 준비 안 한 거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찾았을 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과연 제왕절개를 뭐냐? 제왕절개가 뭐냐? 한번 보자. 자, 오늘이 병술날입니다. 오늘 병술이에요. 사주를 조금만 보신 분은 병술날이다. 이거. 이거는 오늘 태어난 사람의 누구를 막는 아이들은 병술 이식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술은 백호대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호대살 좀 살주기에서 좀 살이 좀 강하다, 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백호대살이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왜? 주변에 의해서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호대살을 갖고 있을 때 주변성이 좋아도 배우자는 이게 배우자 자리거든요. 배우자에 관계된 것만큼은 조금 가슴앓이를 해야 할 상황으로 간다. 이것만큼 공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날짜를 잡는 게 좋겠습니까? 만약에 태기를 잡으면 내일은 정해요. 정해. 정해 날짜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은. 천을기운을 갖고 있고 인수 어머니가 착할 도와주고 관운이 있잖아요. 관운. 그러면 이 날짜를 잡겠어요? 이 날짜를 잡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 날짜를 잡겠죠. 왜? 여기서 주변을 도와주면 훨씬 좋겠죠. 이 악조건을 고치고 도와주는 것보다 이 애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니까 살짝만 건드려져도 튼튼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왜요? 병, 정, 무, 무자입니다. 무자. 그 다음날 무자예요. 이것도 이 사주에서 좀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날짜가 좋다, 이 날짜가 좋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리에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다. 자, 오늘의 달이죠. 오늘 달은 이모달입니다. 이모. 이모. 그 다음에 지금 올해가 경자년이에요. 자, 경자년 이모월 병술입니다. 와, 강렬한 화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화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화기가 있는데 사시를 만약에 잡았다 해보세요. 사시, 대사시. 강렬한 화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예를 들면 보자. 사시를 잡고, 그러니까 사시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오. 태양을 갖고 태어났는데 강렬한 한여름철이구나. 한여름철 태양인데 또 태어난 시간이 햇빛이 쨍쨍 쬐는 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한 화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있으니 얘들 자체가 쪽을 못 쓰고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얘네들이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균형과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순환을 해줘야 하는데 순환이 안 돼 여기서만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시, 오시를 한번 보자. 경자, 이모, 그 다음에 병술, 갑오시, 갑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오시, 오시. 자, 갑오시예요. 오늘 11시 30분에서 1시 30분에 태어납니다.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얘보다 더 강한 애예요. 더 강렬해, 태양 자체가. 이렇게 강렬한데 얘가 유일하게 물을 갖고 있는데 강렬한 물을 갖고 있는데 좌우상충, 좌우상충하니까 얘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힘.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태어나면 아, 관운이 약하네요. 이렇게 얘기죠. 여자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결혼에 대한 글자를 이야기하죠. 배우자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어떻다 배우자 오니? 공식이 다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그냥 무작정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시하고 미시를 갖고 해보자. 경자, 이모, 병술, 을미, 이렇게 미시를 갖고 해보자. 이 미시도 엄청나게 화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머니를 잘 화가 많은데 어머니가
이 아기의 엄마가 아기 낳고 좀 힘들구나. 얘가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올해 이런 기운이 있는데 오늘 날짜 태어난 아이들이 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럴 때 이 아이들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잘 순환하고 있는가? 그러면 최대 순환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오히려 이왕의 제왕절기 안 되면 그 시간 태어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해시에 태어났다. 해시는 기해시입니다. 기해시. 병술. 그 다음에 이모. 경자. 훨씬 더 이게 해시가 더 나와요. 밤 11시,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에 태어나는 게 훨씬 여러모로 부드럽고 괜찮다는 어디 직장자리, 사회원자리 일단 좋고 관직도 얼마든지 관운도 갖고 있다를 설명해 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태어날 태계를 잡는다면 오늘 만약에 태계를 잡는다 해도 그냥 네가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오늘 날짜 중에 이 날짜를 태어나게 한다면 만약에 출산 태계를 한다면 훨씬 더 괜찮겠죠. 내일 잘 날짜를 갖고 잡으면 더 좋은 날짜를 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 뭘 보느냐.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공부운을 보는 거예요. 뭐니 해도 공부와 두뇌니까. 두뇌. 이런 걸 이 안에 집어넣어봐서 공부운이 있냐. 어쨌든 대한민국 공부운이 있어줘야 하니까 학업운이 있어줘야 하니까 과연 공부운이 있겠는가. 이 아이를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할 수 있는가 의미 자체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모래사막 같은 곳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돼 있나 정말 얘가 공부를 잘할 수 있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열악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물어보겠죠. 어때 재물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럼 재물을 찾아보면 되겠죠. 재물 남자다면 처를 처운이 어떻습니까? 다 물어보겠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어떤가? 아, 아버지의 기운이 좋다, 짱짱하다. 아버지의 막대한 지원. 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더 일어났구나. 네가 태어나고 엄마가 더욱더 좋아졌구나. 아니 반대로 네가 태어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해졌구나. 네가 태어났는데 환경이 오히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환경이 열악했구나를 얘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반전시켜야겠죠.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참 많다. 태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야 한다면 오히려 태길이 좋다. 근데 단점은 뭐냐? 제가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사주가 좋은 날짜가 시간이 드물어요. 2, 3일 줘도 사주가 좋은 날짜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때가 골치 아픕니다. 그 중에서 사주가 주었네 2, 3일 줬는데 그 중에서 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시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여름철은 괜찮아요. 겨울철에 만약 해시라고 해보세요. 깜깜해져. 의사가 절대 안 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날짜 잡아가도 안 해줘요. 이게 단점이에요. 만약에 인시 새벽 3시 30분에 5시 30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새벽 3시 30분 나와서 수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다. 왜? 어렵게 찾은 것도 병원에서 그 시간을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단점이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나 나머지로서는 이 우여곡절을 겪어도 이때 딱 좋은 시기에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딱 태어남과 동시에 좋은 바퀴를 찍고 다른 좋은 환경 좋은 씨앗을 짱짱하게 주어져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차이는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 장점이다. 또 출산 태길에 어려운 점 단점은 뭐냐? 이렇게 날짜 시간도 촉박한데 날짜를 줘도 그 담당 주치의가 나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강의 때문에 아니면 출 여러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곳에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내가 그런 날짜는 못 잡. 그러니까 이런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이고 문제점이고 어려운 점이지. 그러나 제가 아이들을 벌써 아이들이 20대입니다. 제가 잡은 아이들이 벌써 참 곳곳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잡을 때 충이 없고 형충파이가 없는 것만 잡아서 좋은 쪽으로만 잡아서 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근데 이 아이들이 장점은 그러나 애들이 어떤 게
조화 균형을 이루는 데가 참 좋더라. 근데 지금은 제가 형과충이 있는 것도 일부러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형충이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아이가 잘 사주가 짱짱한 상태에서 형충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시련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발휘하더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폭넓게 잡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출산 태기를 해야 한다면은 이렇게 날짜 그냥 무작정 태어난 것보다 참고 한번 해보시라. 무작정 답을 찍더라도 그냥 가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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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것보다 우리가 시험 볼 때 그랬잖아요. 가나다라 찍을 때보다 그래도 지문에서 좀 길거나 어떤 뭔가 있는 거 그걸 찍는 것이 더 그래도 정답일 확률이 높지 그냥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사지선도 찍게 되면 정말 다 나가더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훨씬 더 이런 면이 장점이다. 단점은 그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좋은 날짜를 잡아가서 했는데도 거기서 노 했을 경우 그런 문제에서 문제고 또 하나 출산 태기를 잡았는데도 이 아이가 지가 일찍 태어나면 갑자기 양수 터져서 잡으면 내일 잡았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막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출산 급한 경우가 그래도 바로 태타 준비해서 다음 그날에 좋은 시간을 딱 빨리 알려줘서 그 시간에 수술해서 낫게 하면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부족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장병으로 최대한 보완을 해주는데 이렇게 부족한 것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장병을 갖고 보완을 해줄 수 있고 이 좋은 기운 같은 경우는 장병에서 크게 어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많이 보완을 해주겠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최대한 보완을 해주는 것이 그래도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 태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제왕절개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한평생 아이들을 위해서 바칩니까? 그러나 제가 오랜 세월 연구해보니까 이게 장점이 있더라. 이런 면에서는 아이들 출산 태기가 훨씬 장점이다. 이것을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정말 메이저 방송에 떠들어낸다면 이건 진짜 검증할 필요가 있고 정말 괜찮다. 근데 이걸 갖고 제가 막 방송에서 떠들어낸다면 아마 대한민국 젊은 엄마들 아이들 이렇게 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반면에 제가 이야기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연순산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연순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출산 제왕절개로 태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증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사주는 하루에 12개가 나옵니다. 보통 저희들이 10일 정도를 찾습니다. 만약에 8월 20일이 출산 예정이 되면 8월 1일부터 8월 10일 사이를 찾습니다. 그럼 하루에 12개니까 11이면 120개, 120개, 144개 정도를 찾아보면 이렇게 하나하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지 다 하나 찾아보고 그 중에서 1, 2, 3, 3개를 뽑아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